동국이가 무지하게 귀여워하네. 동국이가 무지하게 귀여워하네. 아, 뭐야. 뭐야. 나 저번에 또 안 봤어. 내 얼굴 보지도 않고, 이거. 내가 저렇게 귀엽냐? 시야. 시야, 두분 얘기해봐. 제가 그 자가격리를 잠깐 하지 않았습니까? 예, 어땠어요? 전화요금 200만 원 정도 나왔다고 그러는데 네? 전화 그렇게 돌렸다고? 전화 무작위. 왜냐, 얼마나 심심할 거야. 정준하 형이랑 통화했는데 학을 떼던데. 아, 잠깐만, 그러면 네. 혹시 격리 동안에 애들 안 봤어요? 이거? 네? 이거 못 보지, 못 보지. 만나면 안 돼, 만나면 안 돼. 만나면 안 돼요. 너무 불안해. 룰루를 안 하지 뭐.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는. 정준하 얘기했네. 심하네, 진짜. 대놓고 얘기 못 하지. 속으로 즐거운 거지. 그래서 그렇지만 형 일주일 만에 나올 수 있었잖아. 일주일 더 힘들어. 맞아. 이유가 있네. 야, 휴가네, 휴가. 아, 그리고 우리 저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서준이 형.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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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화이자 축하드립니다. 최초의 백신단 접종을 하신 화이자로 1차 접종. 그리고 저 화이자 맞고 얼마나 자랑을 하든지. 아니, 화이자 전화해가지고 야, 석삼형이야, 형 지금 맞았다, 화이자. 야, 그리고 2시간이다. 2시간 있다 또 전화. 야, 근데 난 멀쩡하다. 나한테 왜 이렇게 폭을 하는 거야? 아, 진짜 아무렇지도 않아. 아니 이게 백신 맞았나 싶을 정도로 아무렇지도 않아. 아, 이제 이번 예. 주에 우리들 신청하죠. 신청하죠. 아, 예. 우리 19제 생일 그 뒷자리 그때. 아, 지훈은 처음 듣는 소식인 것 같네. 네. 지훈 코로나부터 알려줘야 돼. 어디까지 간 거야? 아니야. 나 코로나 알아. 자, SES 압력을 한번. 안 돼, SES. 그거. 영재한테 될 수가 없어. 해봐, 해봐. 지훈, 성지훈 봐. 성지훈. 이모진! 야, 지효야. 이거 저기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니 저게 어디 가요? 지효 씨. 네. 아, 거울 모드 모르세요? 동국이가 무지하게 귀여워하네. 동국이가 무지하게 귀여워하네. 아, 뭐야. 뭐야. 나 저번에 또 안 봤어. 내 얼굴 보지도 않고서 내 얼굴 봤어? 나도 봤어. 나도 봤어. 야, 진짜 웃기다. 내가 봤어. 난 등지고 있었거든. 봤어. 진짜, 와. 와, 생각지도 못하네. 내가 저렇게 귀엽냐? 시야, 시야, 수분 얘기해봐. 생각지도 못하네, 진짜. 와, 이거 진짜 귀엽다. 막 그냥 지호를 막 깨물어주고 싶을 정도로. 한번 깨물려봐, 진짜.